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3년 6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샤이드 드론 16대와 KH-101 순항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10대 샤이드 드론과 4대 KH-101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모두를 성공시킨 것은 아니어서 지토미르 인근의 주거지가 공습을 당하였습니다. 카우프카 댐의 폭파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르웨이 지진 모니터링 센터 에서는 카우프카 댐의 폭파 원인이 폭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폭격이나 폭격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폭발물을 대량으로 설치하여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우프카 댐 파괴로 인해서 자포리자 원전이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새로운 드론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드론 제조 공장의 경우에는 최소 6,000대의 이란 샤이드 136 드론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24년 초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런 드론 생산을 해주는 대가로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레이더, 야크 130 훈련기 등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러시아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와 6월 9일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합참부 참모장 류젠이와 만나 러중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러중 전략적 협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9일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최근에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러시아군의 성공으로 인하여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미나입니다. 크리미나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모두 국지적인 지상 공격이었습니다. 크리미나 남쪽 10km 지점과 32km 지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상대방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활발한 작전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만 15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서쪽, 남서쪽, 서쪽 방향에서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꽤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은 이것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지만 바흐무트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1.2km 정도 진격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격작전은 밤새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경계선을 따라 지상공격이 이루어진 곳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아브디브카에서 10km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 지점은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네 곳에서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바흐무트, 도네츠크, 자포리자 두 곳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격 작전 중 서방 무기들이 몇몇 파괴된 것을 보이는데요. 레오파르트 2A6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4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반격 작전에서 진행된 병력들은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투입된 것 같진 않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맹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꽤나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나 장비들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추가로 파괴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반격이 10일에서 15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곧 대규모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게 되면 2선 방어선까지 뚫릴 수 있으니 추가 방어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오리키브 남쪽과 남동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오신트들마다 전부 다 말이 달라서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꽤나 견고하여 이것을 뚫기에는 많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러시아군이 방어를 잘하고 있어서 이전 헤르손 반격이나 하르키우 반격 때처럼 빠른 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후방 지역에 각종 사보타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톰쉐도우 미사일을 활용해 주요 군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